더 하겠다는 거야? 거기 앞에 막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게 합을 나타내는 게 영어로 이제 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몰라 이렇게 구겼나봐. 구겨서 이렇게 만든 기호래.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고 들어가야 돼 시그마는. 그러니까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진짜 쉬운데 그걸 계속 각각의 유형별로 막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유형 배우고 문제 풀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 시그마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야. S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 S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A1부터 AN까지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를 표현을 조금 바꾼 것뿐이야. 뭐냐면 이렇게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까지 N까지 AK라고 써도 똑같애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약속이야.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돼요? 그럼 솔직히, 그냥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SN이 있는데 굳이 시그마라는 걸왜 만들어? 그치? 그잖아. 아니 합을 나타내는 SN이란 게 있는데 굳이 시그마라는 걸 만들어내서 왜또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죠. 될까? 그러니까 시그마가 SN과 좀 차별화된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저걸 쓰겠지. 의미가 있으니까 쓰겠죠.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요. 인풋과 아웃풋이야.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누르면 A3, A5, A7, A5, AEM 플러스 1까지 얘는 SN으로 절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 하지만 시그마는 가능하다는 거죠. 뭘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1 집어넣으면 A3고 2 집어넣으면 A5고 시그마를 왜 만들어냈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더 다양한 형태의 수열의 합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요. 오케이? 될까? 근데 먼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시그마는 간단하게 나타냈어. 오케이? 될까?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문제에서
얘를 구하세요 라는 말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다는 장점 아닌가? 얘를 구하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건 근데 사실 누구한테 좋은 거야? 출제자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내가 이걸 값을 구하는 게 쉬워지냐고 아니요 쉬운 건 뭐 달라지는 건 없죠 그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표현수단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의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쓸모없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은 거야? 출제자한테 좋아하는 거야? 출제자가 편리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 풀화해쳐 보는 게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문제에서는 시그마를 써서 나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나는 그걸 빨리 풀화해쳐서 풀화해쳐서 어떤 수열을 더하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풀어헤쳐 본다는 게 풀어헤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어떤 수열을 더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가진 수열인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수열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더할 건지 그냥 무식하게 더할 건지 아니면 어떤 규칙을 내가 발견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건지 그치? 어떤 방법을 쓸지를 고민해 본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가 진짜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수열을 더해야 되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수열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뭘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일반화를 구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반항을 알아야 일반항을 알면 그 수열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일반항을 알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하는 건지는 뭐 눈깔로 보면 아니까. 그잖아. 그럼 어떤 방법으로 더할까는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 내가 구할 그러니까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 합공식을 그냥 써도 되는 거죠. 맞죠? 혹은 등비 수열 합공식을 쓸 때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왜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합을 계산하는 게 있는 게 그게 이제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망원급수라는 게 강력하게 들어와요 시그마에서 망원급수가 뭐냐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대칭형 속어야 뭐냐면 항들이 지워져
자기들끼리 속어가 돼. 오케이? 문제를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게 하나 있었죠. 뭐 부분 분수. 부분 분수 막 이렇게 지워갖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하나 남지 않았나? 어. 얘도 똑같이 들어와요. 등비, 그러니까 부분 수열, 부분 분수도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그마에서. 문제에서. 오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수열을 나한테 더하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면, 일정 주기에서 반복되면, 그럼 나는 한 번만 다, 한 번, 한 주기만 더한 다음에 그 주기가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되지 않을까? 그지? 뭐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계산할 거라고, 수열을 더할 거라고.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가 포인트였다. 일반항을 구해보는 거.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시 시그마라는 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래. 오케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나한테 어떤 수열을 주고 그 수열을 더해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될까? 그럼 거기서 포인트는 시그마 자체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수열을 더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걸 어디, 그러니까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수열의 성질이 이러니까, 이 수열의 수열이 가지는 규칙이 이러니까 얘는 이 방법으로 더하면 되겠구나, 이 방법으로 더하면 되겠구나 를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수열의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 수열의 규칙을 알기 위해서 일반항을 어떻게든 잡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시그마는 빨리 풀어헤쳐 봐야 정확하게 수열의 규칙을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시그마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시그마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해보니까 외워야 될 게 산더미고, 그렇지, 조금만 틀어져도 못 풀고 막 그러는 거라. 그게 답답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천천히 시작하는 건 일부러 그렇게 안 시키려고. 빌드업을 좀 천천히 좀 해볼게요. 풍산타 좀 한번 볼까?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519번 217쪽이요. 217쪽 519번 다음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화백골로 나타내느라 시그마를 터헤치한 얘기야. K는 1부터 10까지 3K-1이라는 거.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화백골로 나타내려. 오케이? 그냥 이거야.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1 집어넣으면 몇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K에 1 집어넣으면 2 맞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몇이야? 22개 되는거지. 이렇게 나타내달라는 거야. 졸라 간단하죠? 될까요? 2번 넣을게. 나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표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라고 나한테 묻는 거야. 오케이? 시그마를 풀어헤칠 수 있니? 풀어헤친 합의 형태를 다시 시그마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을 거야. 오케이?
돼요? 자, K는 2부터 N까지. K+1분의 1. 얘도 지금 2부터 N까지 넣어서 쭉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이죠.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1 맞죠?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5분의 1이죠. 맞죠? 툭툭툭해서 N 집어넣으면 N+1분의 1 맞죠? 돼요? 이게 다예요. 521번도 하고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슬슬 시동을 거는 건 뭐냐면 일단 시그마는 표현 수단이야. 오케이? 그게 다야 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521번에 1번도 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툭툭에서 몇 가지?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까지 더한 걸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그러니까 규칙을 발견할 거야. 규칙을.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이게 세 번째 항이야. 쭉해서 얘가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야? 후왕. 그죠? 그럼 얘가 사실 얘가 그렇게 했어야지. 1이 아니라 규칙을 따르면 1분의 1로 쓰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럼 1방향을 잡겠다는 거 N번째 항, 뭐 K번째 항이 지금 뭐가 될 거냐는 거야. AK는 몇이죠 그러면? 분모가 1이고 분자가 1이지. 두 번째 항일 때 분모가 2고 분자가 1이잖아. 세 번째 항일 때 분자가 1이고 분모는 3이고, 그치? 그러니까 분자는 항상 1이고, 그치? K겠네요, 그죠? K분의 1이겠네요, 그죠? 그냥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9항까지 돌아가 있으니까. K분의 1. 이렇게 세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돼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 두 번째.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쭉쭉쭉 해서 2n까지 더해야 돼요. 돼요? 자, 일단 쓰자. 네가 첫 번째 하는 거야. 네가 두 번째. 네가 세 번째. 그래서 네가. 그럼 너는 몇 번째야? n번째. 오케이. 그럼 얘가 2 곱하기 1이고, 사실 얘가 2 곱하기 2고 얘가 2 곱하기 3이고 맞죠? 그래서 네가 n번째 항이니까 2 곱하기 n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AK는 지금 몇이야? 그죠? 2K.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학까지 2K를 더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1번 항 자리야. 여기가 1번 항 자리 돼요? 뭐 이런 얘기예요. 될까? 됐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가 가진 성질. 첫 번째는
시그마 K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두 수열의 합을 나한테 다 더해달라. 오케이? 1항부터 N항까지 될까? 그러면 시그마 K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 이렇게 읽을 거. 시그마는 덧셈일 때 그리고 사실 뺄셈도 여기가 백이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수열의 그러니까 두 개의 수열을 더한 걸 다 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각각 합해서 더하거나 빼도 돼. 덧셈 뺄셈은 분배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냐면 이게 K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이면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P1일 거고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P2일 거고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P3일 거고 쭉쭉해서 몇 가지 AN 더하기 PN이라는 거잖아. 이건 결국에 지금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랑 B1부터 BN까지 다 더한 거를 다 더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A끼리 더하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일 거고 B끼리 더하면 순서 바꿔서 상관없습니다. 글쎄 이거 아니야. 그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K1부터 N까지 C군요. 오케이. C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상수예요. 그냥 숫자가 여기 한 들어가 있어. 숫자 상수. 오케이. 시그마네. 그럼 저게 뭐냐면 1을 넣어도 C고, 2를 넣어도 C고, 3을 넣어도 C고 다 오케이? 그러니까 AN이 C다 라고 얘기하는 그냥 상수가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이것도 수열이니까 3만 나오면 수열이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럼 걔는 결국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는 거 C가 N개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C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되겠죠. 돼요? 될까? 세 번째 시그마 K1부터 N까지 CAK는 어떤 숫자에 다 상수배가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C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뭐 숫자배는 밖으로 빼도 돼.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맘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될까?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 얘가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쭉쭉쭉해서 CAN C로 묶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해서 몇까지 AN까지 더하면 맞죠? 그럼 얘가 지금 K1부터 N까지 AK니까 거기다 10배를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지. 돼요? 네 번째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는 오케이 이번엔 두 수열을 곱한 수열이야. 오케이? 걔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 오케이? 그러니까 두 수열의 곱은 각각 합한 것의 곱과
갓대. 오케이? 아니야. 이건 성립 안 해. 곱셈은 성립 안 해. 나눗셈도 성립 안 해. 그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시그마는 곱셈 나눗셈은 분배 불가능. 오케이. 될까? 그러면 빨리 시그마 안에 곱셈 나눗셈은 화이트 분가능. 곱셈 나눗셈을 싫어하고 시그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2를 해달래. K라는 수열과 K 플러스 2라는 수열을 곱한 걸 해달래. 싫어. 빨리 이렇게 쓰는 거야. 시그마 K1부터 N까지 이걸 풀어서 쳐서 K제곱 플러스 2K라고 쓰는 게 없는 거야. 풀어치라는 거야. 이거 분배해주라는 거. 알겠지? 안에서 분배하라는 얘기야. 될까? 이게 기본 성질입니다. 오케이? 523번, 525번도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아직 지금 빌드업 중이야. 본격적인 본게임 얘기 안 했어요. 523번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는 뭐였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30이었는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빼기 2의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될까? 자, 이거야. 첫 번째 생각. 시그마 안에 지금 고백골이 있는 거야. 제곱도 곱셈이잖아. 싫다 이거야. 풀어헤쳐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시그마 안에 곱셈 나눗셈은 풀어헤치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풀어헤치면 AK 제곱 마이너스 4 AK 플러스 4 되죠. 이제 연산이 더하기 빼기만 남았지. 돼요? 어. 그럼 이제 이것도 풀어줄 수 있죠. SM 발생을 두개 가능하였으니까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빼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4AK 더하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4. 이렇게 다 풀어주죠. 될까요? 그리고 여기 숫자 빼는 건 밖으로 이렇게 빼도 된다며. 그러면 오케이. 네가 지금 문제 30이라며. 네가 5라며. 문제에서 제시된 마이너스 4 곱하기 5일 거고 얘는 4가 10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30 빼기 20 10 더하기 40이니까 50 되는 거죠. 돼요? 자, 그 다음 525번도 볼게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의 상수 플러스 4 빼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의 상수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그럼 이거야. 분배가 가능하다면 같이 합치는 것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1부터 10까지고 얘도 1부터 10까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3승 더하기 4 빼기 K의 3승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도 되죠. 왜? 그럼 K 3승 죽거든. 그잖아. 그럼 얘가 결국에 4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K1부터 10까지 8이 될 거고 그럼 8이 몇 개? 10개? 80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 거야. 2번 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의 상승 더하기 3 빼기. 여기가 문제야. K는 3부터래 이거. 10까지 K 상승 더하기 3을 해달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성질을 그냥 이용할 수 없다고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생각이 이 생각할 수 있으려나? 이게 AK였으면 얘도 지금 똑같이 AK지. 그러면 AK를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겠으니까 S10 아니에요? 얘는 3항부터 10항이라는 건 S10에서 S2를 뺀 거 아니에요? S2 아닌가요? 1집안하고 2집안한것만 더하겠으니까 1상승 더하기 3 2상승 더하기 3 4 더하기 11이니까 15 이렇게 되는거죠. 돼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모른다 풀어치죠. 첫번째 건 1상승 더하기 3 2상승 더하기 3 3상승 더하기 3 쭉쭉쭉해서 몇가지 10의 상승 더하기 3까지 해달라는 거고, 얘는. 그지? 근데 얘는 3 상승 더하기 3, 4 상승 더하기 3, 쭉쭉쭉 해서 몇 번, 얘도 10 상승 더하기 3까지를 계산해달라는 거 아닌가? 둔데 두 개를 빼라면, 오케이, 땡큐, 여기에 죽는다는 거. 얘만 남은 거라는 거. 결과는 똑같죠, 10.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 게 시그마는 일단 표현 수단이야. 별로 좋은 놈은 아니야. 출제자한테 좋은 거야. 출제자한테. 오케이. 그러면 빨리 시그마를 보고 혹은 뭐 이제 나한테 주어진 수열을 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더하는지. 풀어헤쳐 봐서 어떤 수열을 더할 건지 그리고 그 수열을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할 건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잘 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시그마의 핵심이야. 오케이? 풀어헤쳐 보면 좋은 거고.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시그마를 보고 정말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시그마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더하는 게 좋을지. 꼭 풀어헤치는 게 꼭 능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그마를 딱 봤는데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네. 시그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네. 오케이? 그럼 그걸 보고 이건 풀어헤치는 게 좋아. 아니야. 이건 풀어헤치지 않고도 무언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일반항은 이렇게 잡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 이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더할 거야. 이걸 계산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쭉 라인을 잡아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형을 막 하나하나씩 풀면서 해버리면 여기가 망하는 쪽이야, 여기가. 그래서 되게 천천히 지금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도 수업을 해보니까 시그마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어디까지 끝내야 되고 그래야 뭐 시험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끝나서 이제 내신 대비를 언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앞에 부분은 지금 설명한 부분들은 사실 원래는 한 5분이면 설명을 끝내요. 그리고 빨리 그 뒤에 지금 라인들을 지금 딴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애들이 시그마라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빡 내가 막 나가버리면 다 어그러지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나가는 거야. 게다가 지금 줌이랑 온라인이랑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시그마가 뭔지부터 일단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려고. 알겠지? 복습만 좀 해오시고 그리고 그 나랑 한 페이지까지만 좀 풀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시그마가 시그마를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